여기는 제 힐링 장소예요. 힐링 파티. 네, 저 길만 저렇게 딱 건너잖아. 너는 무조건 조심해. 네, 일단 조심해. 일단 조심해. 술 먹고 저기서 어쩌고. 오늘 신도림 쪽으로 가야죠. 걸어가야죠. 아니. 어리공원. 아니. 휴거리고. 아니. 택시 타고. 아, 비오니까. 택시 타고 가든지. 무조건 택시 타고 갈 거야. 지금 저기 버스 없어. 지금 말버스 다 끊겼어 이제 이미. 걸어가면 돼. 너네 집 걸어간다고? 그렇죠. 됐어. 근데 비 안 올 때야. 아, 비야 멈출 것 같은데? 아, 됐어. 미쳤냐? 내가 걸어가게. 거기까지. 비 안 오면은, 비 안 오고, 날 좋으면은 걸어가도 되지. 거리. 어? 비 오고 있어. 아, 여기 오면 진짜 마음이 편해요. 뭐 주말이고 뭐, 걱정 있습니까? 내일 또 쉬는 날이고. 나는 뭐, 원래 쉬는 날이라서. 나는 그건 좋지. 거기 자유가 없지만은, 형님도 계속 쉴 수가 있으니까. 형이라도 이렇게 나와 있을 필요도 없어. 전화만 받으면 돼. 아까도 전화로 다 업무 끝냈습니다. 별일 아니고, 어떤 분이 이제 음식 있는데 좀 먹을 거냐 물어보는 전화. 근데 왜 전화 왜 했어? 아, 필요 없는데. 자, 우리 형님. 콜라 먹었을 때. 일단, 콜라. 또 계속 콜라 먹어. 콜라하고, 콜라 먹고. 맥주는. 어, 뭐야? 맞아, 500으로 가. 2,000이야. 500. 맞아, 여기 또 비싸? 500? 콜라 500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형님, 생맥주 먹게? 나 저맥주 먹겠는 거야. 생맥주 먹어. 아니, 근데, 그건. 생맥주 먹어. 그쵸? 500? 500. 이게 싸니까. 아니. 보드 와이즈가 한 5,000원인데 나 이거 먹을 거야. 보드 와이즈. 경백주 먹을 거야. 클라우드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난 보드 와이즈 많이 먹어. 보드 와이즈 먼저. 이거 아, 와이즈. 탈 수도 있네. 500원. 알어. 나 그냥 탈 수 먹고 왔어. 보드 와이즈 나올 때. 보드 와이즈 하고. 하고 콜라. 콜라 하나 하고. 그 다음 안주는. 안주는 필요 없어. 아니, 잠깐만. 와, 그러면은. 너무 배부르다. 죽겠어 지금. 고기 3명 500 하나 하고 그러면 아야 아씨 보도가지 먹으면 계속 먹던데. 그럼 3병 4병 먹을 텐데. 먹을까? 기본 보도가지 먹으면 3병을 먹을 텐데. 3병 먹는다고요? 그럼 보도가지 2병까지 먹지. 2병 정도 먹고 뭐 형이 뭐 드시 형님이 시키면 되죠. 형님 먹을 만한 아니다 거. 나는 네가 원했던 저기 뭐야 500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콜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허니가 좋아하는 안주, 안주, 간단한 안주, 그 다음에, 그때, 그러면은, 뭐야 이거? 그때, 우리 뭘 먹었냐면은, 한치 먹었나? 이걸 방건조 주고. 방건조 주고 먹었나? 이거 뭐 맛있어요. 이거 나을 것 같아. 이게 나을 것 같아? 잠깐만요. 방건조가 나. 기도 하고 이것도 낫지 않아? 스리콤보 샐러드. 샐러드 나는 그냥 샐러드 좀 먹고 싶거든. 아 그럼 이거 시키자. 야채? 어 과일? 야채하고 과일하고 또 그렇긴 하는데 양은 많지 않을 것 같아. 난 시켜보진 않았는데 양은 많지 않은데. 이거 아이스크림 어때요? 뭐? 이거 아이스크림 뭐야? 과일 접시? 덜어먹으면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펀치. 아이스크림 포츠가 있고, 과일이랑. 칵테일이라고 있나 보네. 칵테일이라고 같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형이 샐러드, 뭐, 과일 같은 거 먹고 싶죠? 과일과 아이스크림이 통과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물어보자. 이게 안 되면은, 이거 먹고, 이거 안 되면은, 이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이거. 방구적으로는가 뭐. 아, 근데 1순위 이거, 2순위 이거, 3순위 이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1순위에요? 1순위. 확실해? 이게 더 막 먹고 싶은 게 아니고? 1순위, 2순위, 응. 1순위, 2순위, 배부르다, 3순위. 죽겠어요. 나는 이게 1순위야. 그냥 먹고 싶어. 너무 배불러. 어, 근데 형님 시원한 거 먹으라고. 과일이랑 시원한 그렇지. 거 먹어. 그러시, 그러시. 그리고 두 개 중에 뭐가 어떤, 이게 양 적죠? 이거 양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야채가, 예, 야채가 많아요. 이거는요? 이거는 아니. 과일 많아요.
이거는 이거 이게 뭐예요? 이쪽이? 새우, 과일, 아 과일 햄. 햄? 예. 이게 햄이에요? 과일이 예. 아니고. 얇은 거 닭가슴살 햄이에요. 닭가슴살 햄? 네. 아 이게 양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양이 많아요? 야채 양, 야채 양. 이거는 야채가 없어요. 야채가 없죠. 이건 그러니까 과일하고 야채하고 똑같이 해서 과일이든 야채든 양이 많은 거. 과일이 많든 야채가 많든 섞여서 많든 야채 종류가 많은 거. 비슷비슷해요. 그럼 이거 이거 네. 이거 X. 요걸로 해갖고 하나. 근데 햄이 개불인데. 아, 괜찮아. 내가 먹을게. 이거 괜찮아요. 네? 샐러드가 많아요. 샐러드가 아. 새우도 세 개밖에 없어요. 샐러드가 많아 야채가? 예, 샐러드가. 샐러드를 좀 많이 넣어주세요. 네, 샐러드를 좀 많이 넣어주시고 과일도 좀 많이 넣어주고 자꾸 네. 요걸 하나 하고요. 네. 그 콜라 하나 하고. 콜라 하나 하고 이제 생맥주 하나. 네, 콜라 하나 생맥주. 네. 이 형님 또 과일 좋아하는구나. 과일 좋아해? 엄청. 근데 과일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알아요. 과일 없으면 안 된다. 과일 떨어진 적 없다고. 나 집에는 지금도 바나나 가지고. 어, 근데 과일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아버지. 많지. 우리 아버지 과일 엄청 안 좋아. 많지. 고기만 먹고 과일 절대 안 먹어. 내 저번에 얘기. 과일 있으면 벌레 낀다고. 그래서 싫어하고 뭐. 내가 말하지 않았냐? 요즘은 쌀이 떨어져도. 근데 쌀값하고 과일값이 뭐가 더 비싼 줄 알아? 과일이 더 비싼. 과일값이 더 비쌌어. 옛날에도. 30년 전에도. 근데 우리 집에는 쌀은 떨어졌어도 과일은 안 떨어졌어. 진짜. 절대로 안 떨어졌어. 왜냐면 엄마, 아버지 지루해. 쌀은 떨어졌고, 못 살지언정 쌀은 떨어져도 애들 과일은 먹였어. 무조건. 진짜 잘 그 정도로. 그랬어. 꿀값 떨지 말자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쌀은 떨어지면 안 돼, 우리 집은. 내가 가고 싶은 학원들이 학원, 어렸을 때 가고 싶었던 학원들이 되게 많았잖아. 못 갔어. 아,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어갖고. 아, 과일은 안 보내줬어. 과일을, 학원을 안 보내줬어.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야! 넌, 진짜, 그거야, 내가 갖고 가면 가방을 갖고 가면. 아, 가방을 드릴게요. 아, 이거 왜냐면은, 뭐, 라면이, 라면을, 아, 너무 많아갖고. 너 라면 처치를 못해갖고 갖고 오고 지금도 엄청 많아. 안 먹는 거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라면을 그냥 밀어주는 거지. 빨리 먹을 필요 더 급한 게 방금산 튀김 같은 거 빨리 먹어야 되잖아. 그치. 그거부터 먹어야 되니까. 아. 그냥. 버려. 어, 그 저기, 아니, 아, 그 제주도 우리 지나갖고 그거 지나면은 버려. 그거나 하면은. 진짜 먹을 거는 왜 이렇게 잘 먹냐. 나는 왜 이렇게 먹을 거는 많냐. 여자는 여자가 있어. 형 여기 나 내 우리 집이랑. 근데 나는 여자를 사귀어도 여자가 밥만 먹이고 뭐 없어 짠내게. 없어. 나는 밥을 원하는 게 아닌데 자꾸 밥만 사주려고 그래. 나만 보면 밥 사주려고 그래. 네가 못 먹고 다니는 것 같거든. 아니 그냥 이상하게. 아 이번 주 일요일에도 또 아, 미치겠네. 아,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진짜 오늘 무슨 날이냐? 왜? 저기 막 맥주도, 저기 내가 준 술도 딱 두 잔 먹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언제 먹어? 그냥 세이브야 세이브. 아니 그래 알아. 아는데 주 드릴까요? 아니 갖고 야 뭐 미쳤어. 거기 왜 갖고 와? 아니 야 네가 알아서 소비해. 나중에 형님 거기 만약에 거기서 나와서 소비해. 아니 먹을 일이 없어. 아, 근데 됐어. 나중에 형님 그 건강 괜찮아지면은 됐어. 그냥 술 없을 때 없어. 와 돈이 없어. 세이브씩 좀 드리고 싶다. 아야 그거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은퉁이가 들어왔으면 이거, 안다. 이거, 대본에 이거 얼음컵 하나만 더 주세요. 대본에 안다. 아. 어떻게 하냐? 형님들이 먹으라. 내가 할게. 나 형님 콜라 주세요. 콜라. 없어. 거기 뒤에 아무도 없어. 콜라. 아니야. 너 거야. 이거야. 왜 그래?
아, 너무 배불러서 돈도 몇개 못 먹겠다. 맵찍어 먹고. 와. 죽겠다, 죽겠다. 콜라. 오늘 술집에서 콜라 먹어요. 애기이기 때문에. 그죠?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아까 콜라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그 정도야. 아, 엉뚱이 들어와 있다. 엉뚱이 어디다 하지? 아, 야. 아닌가? 아, 야, 여기, 여기만 유일한 시청자. 꼬까비. 꼬까비. 꽃가비는 진짜. 꽃가비. 얘 어떻게 어디 가면 만나지? 그 아니라 꽃가비 내년에 아니 얘는 집들이 갖고. 아니 얘를 집들이 사기 전에 내가 한번 대전으로 내려가고. 대전 부장했잖아. 대전으로 내려가고. 개념장. 어 아니 대전으로 내려가고 조져야 되는데. 대전 가면 한번 만나요 꽃가비. 어, 만나갖고 조져야 되는데. 아씨. 나타나라 빨리. 어? 내가 조져야 된다는 얘기도까지 안 하는데 안 나타나냐? 어. 비 오는 날은 콜라죠. 형님. 저는 막 콜라 한 잔 먹고 싶어. 막걸리에 파전이지. 와, 코카콜라네. 아, 진짜 콜라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느냐. 와. 잠들었어? 얘 잠들었대. 이 사이에. 거짓말이야. 오, 거짓말이야. 아, 콜라 있어? 피자 시켜 먹어서? 펩시콜라잖아. 펩시콜라지. 꽃가면 내 저기 대전 가면은 만나주나? 대전 가면은 만나주나? 4월 4일 5일 그 저기 뭐야? 승리산 법조사로 만나겠대 꽃가비가 형님. 아 꽃가비가 만나준대. 4월 4일 5일이 목요일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내가 서울 차를 안 타고 승리산에서 청주로 내려가고 청주에서 대전 가는 그 기차를 타면은 바로 가거든 대전까지.